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덱은 아카데미 럭스 덱입니다. 8렙 덱 구성입니다. 유미가 뜨기 전까지는 리산드라를 써주시고 빅토르가 뜨기 전까지는 스웨인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배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라인은 백스 고정입니다. 타격의 위치가 안 좋을 경우엔 받지 말고 럭스를 상대랑 대각선 배치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럭스를 파리기랑 잔나로 같이 보호해주세요. 9렙을 가게 되면 엑스랑 말자하를 내리고 갈리오랑 요네를 넣어서 4 아카데미에 2사교계까지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사교계는 럭스가 아닌 빅토르가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빅토르가 궁을 빨리 써야지 합니다. 다음은 아이템입니다. 흑수한테 방템을 주시면 됩니다. 워머그, 까갑, 용발, 총검, 거결 등 좋습니다. 그리고 럭스한테 보검 블루는 필수이고 마지막 템은 인피가 가장 좋은데 각이 없으면 데캡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건 게임 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템은 벨트를 먹었습니다. 초반에는 백스 방템부터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회색 구슬에서 3이라가 나왔습니다. 자, 요들 사주시면서 초반에 2-1까지 백스가 아니더라도 3요들이 떠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색 구슬에서 샤코, 헬고 1원짜리 사주겠습니다. 첫 번째 증강은 AP덱 하기에는 3개 다 필요가 없죠, 약간. 일단 약점을 고르겠습니다. 뽀삐가 페어. 10골드 이자를 봐주겠습니다. 이번 판은 아이템 2개 스타트이기 때문에 연승은 힘들겠죠. 3요들 올리면서 연패하면서 돈을 모아주겠습니다. 자, 집니다. 운 좋게 백스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트리스타나를 빼고 백스를 올려줍니다. 이러면은 20골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죠. 자, 딱 이런 상황에서 비전 마법사 대깨치기 좋은 각입니다. 엑스 하나만 딱 떠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턴에 저 뽀삐가 2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필드에 있는 벨트 들고 있는 뽀삐를 팔아주겠습니다. 엑스한테 방템을 줘야 되니까요. 자, 빨리 팔아주고요. 2성이 될 뻔했죠. 이거는 빌리츠를 올리는 게 시너지는 깔끔합니다. 보물상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스웨인을 들고 가겠습니다. 당장 5렙의 사비전이 더 좋습니다. 아, 3연패 좋아요. 초밥에서 아이템은 벨트나 연운인데 비싼 거 먹을게요. 이러면은 말자하가 떴죠. 초반에 럭스가 뜨기 전까지는 말자하의 짬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피관리가 잘 됩니다. 연운직스랑 연운백스를 팔고 말자하를 올려주겠습니다. 상대가 조금 강해 보이면 블루까지 만들어서 피관리를 해줍니다. 40골드 이자를 봐줍니다. 찍스는 안 살게요. 아, 찍스 페어, 백스 페어, 그리고 하이머딩거가 나왔죠. 요들은 뽀삐보다는 하이머딩거 흑자 쪽으로 요들을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50골드 이자는 어차피 못 보니까 랩업을 한번 눌러서 5렙 상점을 보겠습니다. 자, 돈이 굉장히 많이 모였죠. 이 비전 마법사 덱의 장점은 6렙 구간, 7렙 구간에 굉장히 세기 때문에 초반 2스테이지는 5연패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갑바도 럭스 방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긴거 페어. 일단 사비전 올려줍니다. 워머그의 갑바까지, 말자하의 지팡이까지. 이제는 연패가 깨져도 됩니다. 어차피 안 쓰는 것들이니까 팔고 다음 턴에 6렙 상점을 봐주겠습니다. 이길만도 합니다. 이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좋아요. 자, 이제 연패가 끊겼고 우리 창고에 페어가 3개나 있죠. 이러면은 6렙에 리로를 조금 돌려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하나 올려야 될 게 학자. 학자를 하나 찾아야 돼서 리롤 하겠습니다. 럭스, 리산드라. 럭스가 좀 빨리 뜨긴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만약에 말자가 2성이 빨리 떠주면은
럭스 1성보다 말자 2성으로 피관리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 그냥 빨리 떴으니까 바로 갈아주는 겁니다. 럭스가 잡아줍니다. 좋아요. 여기서 아이템은 판도라의 아이템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럭스가 하나가 더 떴네요. 판도라 아이템이기 때문에 인피 복원을 무조건 만들어 주겠습니다. 3연승 좋습니다. 초밥에서 아이템은 장갑. 1원짜리 장갑이라 사실 판도라라서 아직 안 먹어도 되긴 하거든요. 이러면은 가장 비싼 진을 먹고 아이템을 계속 돌려주겠습니다. 자, 말자가 떴으니까 스웨인 내려주고요. 벨트 조개는 계속 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3연승 중이니까 7렙을 찍고 아카데미를 하나 올려주는 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상대도 7렙이네요. 상대가 좀 세 보이는데 진 것 같네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복원만 딱 완성이 됐어도 이겼을 것 같네요. 지금은 복원을 만들어주고요. 칼까지 넣어주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7렙에 리롤을 안 쳐도 될 것 같고 엑스도 2성이니까 8렙 가서 리롤 하겠습니다. 아이템은 다 돌려주겠습니다. 일단 그레이브즈 2성. 엑스에 거결을 만들어줘도 되는데 이거는 장갑을 빨리 뽑기 위해서 두 개를 계속 돌려줄게요. 자, 이번 판은 스포트라이트가 왼쪽이라서 대부분 다 왼쪽에 박스를 쳐놨네요. 그러면은 럭스를 계속 오른쪽에 두면 좋겠죠. 자, 다음 턴에 8렙을 찍고 럭스 한 마리 찾아보겠습니다. 레벨업 해줍니다. 오리아나 진. 럭스 2성 좋아요. 잔나가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3학자라서 그레이브즈를 잠깐 빼고 4학자를 받아줍니다. 4학자를 받으면 좋은 점이 럭스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궁을 빨리 쓰죠. 카타리나? 아, 안 죽었네요. 터지면? 안 돼? 아, 까비. 레오나까지 나왔고요. 럭스 삼성각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학자보다는 강화술사랑 아카데미를 받아주겠습니다. 도밥에서 아이템은 장갑. 빅토르를 먹어도 됩니다. 장갑은 어차피 돌려서 찾으면 되기 때문에. 자, 둘 다 남았는데 이거는 지팡이를 먹어주겠습니다. 자, 장갑 만들어졌고요. 인피 넣어주겠습니다. 말자 빼면서 빅토르 올려줍니다. 요들을 손절할까요? 슬슬. 어차피 돈은 많아서 요들을 그냥 버려주겠습니다. 리산드라 기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리산드라를 써줍니다. 리산드라는 상대 공격력을 감소시킵니다. 럭스 궁 좋아요. 시원하죠? 이거는 벼락치기가 가장 좋아 보이네요. 후반에 4아카데미까지 갈 생각하면은 이거는 벼락치기로 가겠습니다. 말자하 2성. 배치는 오른쪽으로 가주겠습니다. 전부 다 왼쪽에 박스를 쳐놨죠. 럭스 궁. 뻥. 한 방 더. 계속 쏘죠. 좋아요. 잔나. 갈리옹. 안 쓰는 거 그냥 팔아줄게요. 레벨업 눌러 놓겠습니다. 이거는 용발의 까갑이니까 템을 미리 넣어 두겠습니다. 안 돌려지게. 자, 레오나까지 패요.
까갑이랑 용발을 넣어줍니다. 조금만 돌리고 갈까요? 잔나랑 레오나 2성 정도? 조금만 돌리겠습니다. 리산드라까지 패요. 잔나 2성 여기까지. 아, 갈리오는 사줘야겠죠. 지금 8렙 단계에서도 만약에 운 좋게 갈리오가 2성이 뜬다면은 백스랑 말자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진짜 9렙 가겠습니다. 이거는 군 거리가 닿아서 좀 위험한데요. 까비 사이온 상대할 때는 상대 사이온이 가장 많은 무리 쪽으로 궁을 쓰기 때문에 럭스를 혼자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비싼 거 먹고 한번 돌려볼게요. 럭스 오리아나 요네까지 사줍니다. 9렙은 6-1에 가도 될 것 같아요. 럭스 궁 좋아요. 지원합니다. 오리아나 2성 찍어줍니다. 지크 고연포 순 전부 다 갈아줄게요. 9렙 찍고 돌려줍니다. 유미 리산드라 빼줍니다. 제이스 갈리오가 붙었으니까 백스 말자하 팔아줍니다. 남은 자리에 요네 올려주고요. 자, 시너지는 깔끔합니다.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요네 2성 방템을 갈리오한테 줍니다. 부인수만 요네 줄게요. 나머지 두 개는 돌리겠습니다. 사이온한테 우리 럭스가 죽었네요. 근데 갈리오가 남았습니다. 갈리오가 까갑 용발의 워머그이기 때문에 뚝배기를 깨버리고 있죠, 사이온을. 상대는 도끼로 찍지만 우리는 주먹으로 팹니다. 좋아요. 유미 2성, 빅토르. 빅토르 2성, 좋아요. 데캡까지 줍니다. 럭스, 이제 한 마리 남았습니다. 럭스 궁 좋아요. 럭스가 우르곳을 진짜 잘 잡아요. 와, 럭스 찍혔습니다. 좋아요. 이거는 오리아나 빼고 이 사교계를 받아서 빅토르 궁을 좀 빨리 쓰게 해주겠습니다. 가엔까지 빅토르한테. 자, 이제 할 게 없죠. 서풍만 피해줍니다. 럭스 궁 뻥 좋아요. 바로 한 번 더 뻥 계속 쏩니다. 빅토르한테 지팡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장갑을 먹어서 복원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파리기랑 레오나만 찾아볼게요. 레오나 전부 다 이성작 됐고요. 왼쪽에 심장 맞춰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럭스 궁각 좋아요. 뻥 GG. 지금까지 아카데미 럭스덱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